치킨 같은 거 먹으면 살은 안 먹고 먹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떡해요, 지금 가져가시면 안 되죠. 지금 만듭니다. 곧 나와요. 용기가 필요한 서른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시큐멘터리,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대접하는 국방, 용기 가득 프로젝트의 MC 김풍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맛있고 건강한 용기 푸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서른이 분이 찾으실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약간 오셨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다들 이렇게 뭔가 인싸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약간 좀 뭐랄까 밀리는 느낌? 아, 오늘도 약간 좀 뭔가 인싸 게스트 분이 오실 것 같은 그 느낌이 확 들긴 하는데 말이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여기 앉으세요. 운동 좀 당했다 오시나 봐요. 저는 운동하는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러닝을 좋아하거든요, 달리기를.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쓰레기를 주면 달리고 있죠. 쓰레기를 주면 달린다고요? 쓰레기를 줍는 아나운서 수줍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쓰레기 주면 달리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그게 원래 스웨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플로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나? 운동 방법인가 보죠? 쓰레기를 줄 때 혹시 어떻게 주세요? 쓰레기 줄 때요? 쓰레기다! 이렇게 줍죠? 네, 그때 이제 약간 무릎과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에서 런지와 스쿼트와 비슷하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있고 쓰레기를 많이 주면은 그 무게 때문에 또 이제 칼로리 소모가 된다고. 괜찮다. 그런 운동이 있어?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어떤 동작 같은 거 좀 가볍게 좀 배워볼 수 있을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사실 근데 요리하시다가 어디가 조금 불편 많이 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저 요리는 거의 방송에서 밖에 안 저는 이제 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세가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등을 좀 펴드리고 싶었어요. 등을 어떻게 펴요? 이거 이렇게 붙이는 동작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어? 어? 이렇게요? 거기서 손끝을 위로 하늘 끝으로 손끝을 하늘 끝 손바닥을 붙여봐요. 손은 근데 박수가 안 되는데요? 아, 차차차차. 아, 할 수 있어요. 아아아.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이게요? 다 왔어, 잠깐만.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운동이에요? 뭐예요? 원래는 저 혼자 시작을 했다가 이제 네. 제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복장을 뭐 어떻게 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운동복 입어도 되고 청바지 입어도 되고. 아, 쓰레기 줄 건 어쨌든 이제 뭐 하나 갖고 다녀야 되니까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집에 굴러다니는 봉투라든지 네. 아니면 요즘에 생분해 봉투도 많이 나오고요.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생분해 봉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네, 참 만져보실래요? 이야, 월간 뚜껑이요? 이게 뭔데요? 페트병을 주면은 뚜껑을 같이 분리해가지고 그 뚜껑으로 제가 굿즈를 만들고 있어요. 아, 뚜껑으로 굿즈를 만든다고요? 플라스틱 뚜껑으로. 예를 들어 이런 뚜껑들이 우리가 흔하게 예, 보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뚜껑들인데 예. 이거를 저에게 보내주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걸로 만든 거예요? 네, 이게 플라스틱 뚜껑 녹여서 만든 팔찌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이 팔찌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저랑 그 커플 팔찌예요. 그러네요. 야, 어쩐 일로 이제 저희 이 그 서른을 찾아오셨는지 우리 그래 서른에 나오셨던 출연자분들과 너무 톤이 달라가지고 다들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거기로 들어가면 저도 이제 고민이 많죠. 어머니가 자꾸 쓰레기 줍지 말고 남자 줘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약간 되게 액티비티예요. 근데 맞아요.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네. 그렇지 않은 성향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네. 네, 맞아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볼 뿐이지 하진 않죠, 제가 잘. 되게 이질적인 이 두 분야를 섞고 싶은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두 분야의 사람들에게 친환경 활동을 재밌게
하적을 조금 들이댈 용기가 제가 좀 필요해요. 저는 방법을 알 것 같은데. 어떻게요? 무조건 말이죠.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됩니다. 달콤한 뭔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맞추죠. 네. 아, 맞추세요. 맞추죠. 네.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이성 만난 게 없더라고요. 여자가 조금 더 많긴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꿀팁입니다. 자, 여러분. 가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좋은 인연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혹시 가지 같은 거 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아이들. 싫어하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매운 거는 좀 선택적으로 못 먹어요. 고기나 아니면 뭐 육류나 뭐 다른 것들은 뭐. 사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 그래요? 그래서 다들 놀래요. 어떻게 고기를 안 좋아할 수 있지? 고기가. 최대한 한번 거기에 맞춰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보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좀 드시고 옆에. 그러면 그 관련된 뭐든 행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양양에 있었어요. 어? 어제 서핑 갔다. 양양이요? 아, 서핑도 하셨고요. 남아서 하고 왔어요. 만나셨겠는데 잠시만. 되게 재밌는 그런 요리 막 하고 하지 않나요? 저는 진지한데 남들 재밌대요. 장난인 줄 알아요. 저는 살을 걸고 이거 어떡하지 맛없으면 이런 걱정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친구 되게 재밌게 하네. 김풍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요리? 여름에는 거의 면만 먹고 살아요. 시원한 거. 면 중에서도 파스타 면을 어디든 다 넣어서. 이거는 왜냐면은 파스타 면이 되게 괜찮거든요. 뿔지도 않고 잘. 근데 저 이거 완전 좋아요. 이거라는 거는 파프리카요? 네, 파프리카 이렇게 밥 넣는 거. 아, 그래요? 완전 제 스타일. 근데 이렇게 꼭꼭 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꼭꼭꼭 용과 아세요? 용과? 아니야, 용과 알죠. 저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간을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용과의 맛을 느낄 정도면은 약간 진짜 어른님 맛인데. 아, 근데 또 어른인 것도 아닌 게 치킨 같은 거 먹으면 살은 안 먹고 껍질만 먹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세요. 저희 할머니도 돼지 껍질과 닭 껍질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 책에 맞으시네. 아, 이게 어르신님 맛이네. 할머니 맛이었구나. 아, 저 그거 태국 음식 너무 잘 맞아요. 아, 그래요? 똠양꿍 이런 거. 그런 거 할 걸. 고수 막 이렇게 들어가 진짜요? 있는 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먹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먹어보고 싶다. 한번 한 번 더 하죠. 약간 게스트 빵꾸나면 불러주세요. 똠양꿍 먹으러. 집에서 요리 직접 하세요? 잘 안 하죠. 배달해서 먹고 시켜 먹고. 요리를 할 때는 방송에서 카메라 돌 때는. 아,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직업이어서. 아, 직업은 아니죠. 또 직업도 아닌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것도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참 이게 안 좋더라고요. 본의 아니었어. 그 가지를 약간 좀 구울 거거든요. 가지 구울 때 위에 들어간 양념을 살짝 좀 만들게요. 저 그래서 계란후라이 같은 거 요리할 때도 소금 같은 거 아예 안 넣고. 네. 식용유도 안 넣어요. 거의 물로. 아, 그래요? 저 식용유 많이 넣는데. 아, 잠시만요. 아니.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게 아니에요. 안 맞으면 어떡하죠, 입에? 아, 예, 큰일 났네. 고기를 약간 양념처럼 살짝 쓸 거라서. 네네네. 기존에 쓰는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식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미대 나왔어요. 그러세요? 전공이? 저는 디자인인데. 네. 저도 근데 그 미술 너무 하고 싶어하고. 네. 중간에 미술로 바꾼 케이스거든요. 아, 원래는 다른 거 하시다가. 네, 원래는 약간 코딩도 하고 막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기 뒷문에서. 네. 어떤 애들이 물감 묻은 앞치마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아, 나는 지금 그림 안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그때 그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나 저렇게 앉아가지고 코딩 조용하고 싶다. 아, 이거 나 뭐 하는 거지? 아, 지금 이게 코딩이 잘 될지 몰랐지.
바지 안으로 스며들게 하려고. 그렇죠. 배고파졌어. 이 요리는 어디서 해보셨어요? 아니면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것도 뭐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죠. 너무 좋다. 다시 똑같이 할 수 네. 없죠? 거의 똑같이 못하죠. 맛도 좀 다르고. 치즈 같은 건 혹시 좋아하세요? 치즈를 안 좋아하는 편인데. 아 그럼 치즈 빼겠습니다. 아니요 넣어주세요. 왜요? 그냥 어느 정도 스 파 너무 좋아. 오 너무 예쁘다. 가지 스테이크. 스테이크 건데 가지 구이라고 봐야지.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지. 내 파프리카지예요. 네, 파프리카와 가지 합해서. 아. 파프리카지. 아 저는 제 이름이 지혜여가지고 파프리카지예. 파프리카지예. 아무래도 그 뚜껑 그 하시니까 제가 일부러 파프리카를 좀 선택했거든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 오픈식? 네, 오픈하시면 되고요. 이거 신한수네요. 괜찮죠? 소스가. 이게 맛있어 먹어보니까. 아, 치즈를 좋아하시네요. 이제 보니까. 치즈를 안 좋아하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형님. 치즈를 좋아하시네. 이거 맛있는데. 와 얘가 치즈랑 이렇게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그동안 입맛을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맛을? 아, 이 정도면 약간 방송용으로 뻗치는 거. 맛있네. 미식가 선생님께서 뒤에서 침을 꼬깍꼬깍 생기고 계셔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네, 수 있어. 냉정한 또 평가를 또 해주시는 또 미식가 선생님 계시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한번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익혀가지고 아, 저것도 같이. 치즈 가져가시면 안 되죠. 치즈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치즈를 다 가져가시려고 했어요. 치즈를 어 그래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지금 만듭니다. 곧 나와요 치즈가. 네, 저거 드세요. 이거 드셔야 되는데. 가지 맛이 안 나죠? 네. 안 나. 그래서 고기 맛이 나는데. 아. 이 많이 먹어서 살도 안 찔 것 같고. 그거는 집에 친구들이 왔을 때. 아. 특전 요리로. 그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예. 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제 가지는 약간 좀 뭔가 짭조름한 맛이 있고 여기에는 단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쓰리즈. 네, 그렇죠. 쓰리즈. 아 정말 달랐어요. 네. 이거만 먹을 때랑 이거랑 네. 먹을 때랑 이거랑 먹을 때 다 달랐어요. 다르죠. 그래서 네. 하나의 요리인데 뭔가 내가 세 가지 반찬을 먹고 있다라는 느낌이. 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치즈를 좋아합니다라고. 치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입맛을 찾게 한 쓰리즈. 사실 오늘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좀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취향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 취향을 바꿔버리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치즈가 들어왔으면 됐는데.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아 사실 이 요리를 찐으로 맛있게 드실 때 정말 어떤 뭐랄까 저는 크나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진짜 좋겠습니다. 짠. 김풍의 용기 요리는 몰랐던 나를 찾게 해주는 발견 요리다. 요리 취향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색다른 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그런 요리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운동과 환경을 결합하는 게 힘든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작가님이 요리랑 만화, 다른 성향의 것들을 다 잘하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사람들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 요리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용기 내서 사람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용기푸드 파프리카지혜 레시피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세요. 요리는 파프리카 밥부터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데우지 않은 햇반에 깨만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 다음 파프리카 윗껑을 잘라내서 씨만 제거하고 밥을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쓱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지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세로로 갈라서 안에 맛소금을 살짝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팬에다 식용유를 두르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마니, 그리고 굴소스, 간장, 치킨스톡, 다진 소고기, 다진 표고버섯, 쪽파, 청주, 조 이렇게 넣고 볶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가지를 꺼내서 펼친 다음에 세로로 찢어서 양념을 발라가면서 구워주면 됩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팬에다가 따로 녹인 다음에 끼얹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슬리 가루 정도 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프리카 지혜 완성입니다.